그래서 먼저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절대 배터리 먼저 여기 연결하지 마시고 여기에 항상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밸런서 커넥터 있어요. 네. 이게 4셀이거든요. 그래서 네. 배터리 4개가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4개가 전부 다 똑같이 고르게 방전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건 더 많이 어떤 건 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충전할 때 그 4개를 똑같이 맞춰주는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셀 자리에다가 꽂아주시고 여기 리튬 폴리머죠. 일단 배터리 타입을 먼저 맞추세요. 네. 리튬 폴리머 맞았죠. 네. 엔터. 요 리포 차지 모드가 있고 네. 요 밸런스 커넥터 통해서 이제 밸런스 잡아주는 리포 밸런스 충전이 있어요. 네. 요 밸런스 모드 요걸 누르시면은 밸런스 모드로 바뀌거든요. 네. 밸런스 메뉴에서 이 배터리에 맞게끔 여기 밑에 값을 설정해 주시는데 4셀 7400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속 충전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그래서 이 여기는 얼마만큼의 암페어로 얘를 빨리 충전을 할 거냐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400짜리는 7A까지 충전하셔도 되긴 되는데 1A가 전 안전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충전하면은 배터리 이제 네 빨리는 될 수 있겠지만 이 충전기 성능 자체가 7A까지 충전을 지원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한 반 정도 3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뭐 한 4A 놓고 엔터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지금 7.4V잖아요. 얘는 14.8V고 이걸 눌러서 14.8V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게 꾹 눌러주시면 체크하고 계속할 거면 엔터 버튼 한 번 더 취소할 거면 아까 그 상태에서 요 누르면 취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전이 다 되면 여기 밸런스 충전한다는 요 글자랑 풀 아니면 엔드 요 글자가 막 번갈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리포 4셀 충전하고 있는 거고 4A로 충전을 밀어놓고 있는 거고 15.5V 나오잖아요. 요게 지금 요 전체 볼트인데 이게 충전이 다 되면은 각 셀당 4.2V씩까지 올라가요. 충전이 끝까지 다 되면 그러면 4.2가 4개니까 16.8V까지 올라갈 거예요. 16.8V 되면은 거의 충전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16.8V까지 올라가면은 충전이 다 됐다고 알람 소리가 나요. 알람 소리 나고 여기 16.8V 그 다음에 숫자들이 여기 충전한 시간 동안 충전한 양을 표시하는데 요점들이 다 멈춰요. 그러면은 충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 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충전 중에 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 셀당 전압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요게 고르게 맞춰가면서 충전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죠. 충전 대대 맞게 요 4개가 4.2 이렇게 되는 거죠. 멈출 때는 여기.